아, 왜 그러는데? 응? 가, 고모, 가자. 속도가 느리다. 내가 고파가지고 저기 밤 옆에 사료통 옆에 있잖아 대기하고 있었네요. 어제는 좀 남겼거든. 밤을. 아, 그랬어요? 예. 오늘은 이렇게. 그래 오늘 좀 늦게 줬거든요. 아 그래요? 어디서 오셨어요? 갑자기? 예? 부산에서 왔습니다. 부산에서요? 근데 요거 요건 뭐예요? 어제 산에 가서 그 산삼을 발견해가지고. 산삼? 산삼이라 했는데. 그래 가져왔어요. 산삼을요? 한번 열어보세요, 그러면. 뭐 이런 산삼을 다 가지고 와요? 어제 냉장고에 놨다가. 어이구, 이파리도 있네. 이런 게. 두 개네요? 네, 한 분. 그 누구 들으면 똑같이 한 개씩 드셔야지 힘이 나지. 한 뿌리씩? 네. 아유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 또 산삼 한번 먹어보네. 손님 오셔가지고요. 녹즙에 한 잔 있지 않습니까? 대접하려고요. 준비하고 있거든요. 녹즙 대접하려고? 예. 최고다. 이 모든 좋은 약재가 다 들어갔어요. 산삼만큼 좋습니다. 이것도. 예. 약초하고요. 채소하고 같이 섞어가지고. 약촌 다 넣었네? 아까 과일즙은 한 잔 드렸어요. 예. 어디 가려고요? 아, 여기 길이 택배 주문이 와가지고요. 저희가 남아있는 거 있어.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려고. 길이 없죠, 이제? 예. 그리고 또 뭐 할 일이 있어요. 내일 태풍이라는데? 예. 뭐 논에 한 번 더 가보려고요. 확인도 하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몸무게도 한번 재보러 가려고요. 오늘 제가 레몬수 단식 8일째 되는 날입니다. 배고파요. 몸무게 재러 갑니다. 신유세. 예. 배가 고파요. 스님 오늘 마지막 날이지요? 그 마지막이라도 31일간 굶은 거예요. 욕심하고. 레몬만 먹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배가 고프고 배꼬리에 쏙 들어갔어요. 44km네 정확하게. 신선생은 56.6km. 신선생님 정상이에요. 그죠? 여기가 정량면 보건소에 있는 쉼터 같은 그런 곳인데요. 어때요, 신선생님? 신선생님은? 뭐 컨디션은 좋네요. 뭐 배도 별로 안 고프고요. 신선생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녹즙만 드셨고 저는 한 달 동안에 녹즙과 8일간의 레몬수 그것을 이제 해서 왔는데 47kg에서 한 3kg 정도는 감량이 됐네요. 녹즙보다 레몬수가 정화시키는 게 좀 영양소가 작아서 그런가 빨리 정화되는 느낌이 있고요. 아, 조금 남아있던 것까지 싹 다 끌려나간 것 같고. 근데 신 선생님 요즘 대변 봐요? 요즘 뭐 대변에 못 봤거든요.
건더기 먹는 게 없으니까 예. 대변을 못 보는 거지. 예. 액체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흡수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요. 뭐 찌꺼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. 조금만 걸음 가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. 뭐예요 이거? 아 이거 어제 그 부산에서 오신 손님이요. 그 산삼을 주고 가셨거든요. 직접 개딱하더라. 예. 그래가지고 한번 좀 씻어가지고요. 이제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잘랐고요. 접을 예. 접을 짤 거예요. 아니면 믹서기에 갈을 거예요. 아 접을 한번 짜볼까 싶어요. 두 번 세 번 짜가지고요. 예. 완전히 액기스로요. 네. 이거 두 개인데 하나씩 이렇게 먹고 싶은데 제가 요번에 오늘 그 꿀을 먹기는 좀 곤란해서 즙을 짜가지고 그리고 이게 신선생님 산삼하고 예. 사과랑 예. 같이 하면 괜찮다카대. 예. 그래서 사과하고 한번 짜봅시다. 예. 사과를 먼저 넣을까요? 아니면 같이 넣는 게 나아요? 산삼을 먼저 넣으세요. 예. 산삼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잔에다가 한 알씩 마시면 한 사람도 녹즙은 처음 먹어보는데 예. 이거 먹고 힘이 좀 날란가요? 예. 이거는 치는데 예. 조금만 해서 먹고요 예. 다른 거를 따먹읍시다. 나올 생각을 안 하네 찌꺼기가. 아 예? 예. 산삼이 어디로 갔어? 찌꺼기가 왜 안 나와? 찌꺼기가 안 떨어지고요. 물만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거든요. 기계가 산삼 먹은 거 아니야? 어렵죠. 이거는 똑같이 한 가지 마셔요. 예. 산삼 향이 있어요. 한 번쯤 했죠? 네. 세 번쯤 다 나왔죠? 네, 다 나올 거예요. 네. 지금 거의 이제. 흙이가 거의 없네. 다 말라가지고. 흙을 갖고 있습니다. 똑같은 걸로 해요. 똑같은 크기로. 여기 이렇게. 나왔거든요. 사과 하나에 산삼 두 뿌리. 와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산삼즙. 산삼즙. 산삼 플러스 사과즙. 아유. 산삼이 이렇게 달콤하면 어떡하지? 사과가 들어가서 달콤하구나. 예. 산삼향이 이렇게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아니, 나 맨날 레몬즙만 마시다가 이 사과하고 산삼 들어간 거 먹으니까 살 것 같네요. 산삼하고 사과 한 박스 갖다 준 부산의 건강고사님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단식 이제 녹즙 단식 이제 한 달 끝나고 녹즙을 계속 마시긴 하는데 오늘은 야채를 좀 뜯어와가지고 맛있는 녹즙할 수 있는 야채들을 좀 뜯어오려고요. 그리고 한 2, 3일간 태풍 영향권에 드니까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채소를 또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리 조금
뜯어놔야 될 것 같아요. 뭐 미리 그때그때 먹을 때 바로 뜯는데, 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예고됐을 때는 미리 좀 후에 놓거든요. 오늘은 낯이 좀 안 드네요. 낯 좀 갈아 갈고 그렇게 가려고요. 그전에는 칼을 들고서 야채를 하러 갔는데 낫 하나로 다 족하더라고요. 낫 하나만 있으면 주변 풀도 정리하고 뭐 야채도 뭐 할 수 있고요. 아침에 한 7시 정도 됐어요. 하고 호박은 저절로 난 거예요. 심은 게 아니고요. 또 여기도 자기가 스스로 씨가 발화돼가지고 난 거예요. 단호박. 어디 갔다 왔어? 생각보다 무화과가 열린 것 같은데? 아, 무화과가 좀 열렸다. 뭐 이거 죽자는데 괜찮겠는데. 산삼을 보내주셔갖고 산삼에다가 사과 녹즙을 갈아먹고 또 어제 귤 주스 한잔 마시고 하니까 힘이 확 생겼어요. 오늘은 또 비오기 전에 아이고 이렇게 하늘이 파란데 이거라도 따야지, 안 그러면. 무화과. 뭐 하루만 놔두면 돼요. 새들이 다 먹었죠? 없어요, 이렇게. 이제 벌써 먹기 시작했고요. 쪼았죠? 쪼아놨죠? 요거 조금만 익어도 이리 돼버리니까, 새들이.
이것도 먹었죠. 여기 보면 야생 돌미나리가 있어요. 돌미나리 먹거든요. 돌미나리가 돌미나리들이 야생 돌미나리들이 번지 계속 번지는데 나중에 돌미나리가 꿍아 어디 갈라고 일로 와 응? 니 어디 갈라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? 또 왜 집 친구 만나러 가려고? 친구 씨, 니 싫어하면 어떡할래? 응? 공아? 공아, 우리 집에서 니 싫어하면 어떡할 건데? 이거 봐라, 듣기 싫어가지고 반소리하는. 공아, 공아, 공아. 이게 다 야생 야생 미나리 야생 미나리 풀속에 있는 거 있잖아요. 풀속에 있는 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냥 야생 그대로 미나리. 가을이라도 예초기 작업하고 쑥이 나오잖아요. 그럼 이 쑥은 생으로 먹을 수 있어요. 괜찮아요, 먹어도. 그만큼 있어요. 그만할 거예요. 신선생! 신선생! 약초 씻어 와요. 우리 이거 해왔어요.